마음은 편하시죠?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한 실력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0번 그냥 보십니다. 조합의 투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냥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0일 조합장과 관련되어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 그리고 12번은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합총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하거나 소송할 때 감사가 조직을 대표한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지정 분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 추천하시고 가로 속에 토지 소유자 추천했습니다. 이때는 정비 사업비의 20% 해당되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정 개발자는 정비 사업 시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비 사업을 잘 할 것으로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면 저 시행이란 개념은 사업 시행자의 시행이란 개념은 이행과 같은 개념이죠. 이행 보증금 얼마? 20%듯이 이 경우에도 이행 보증금으로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관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관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가로 해놓습니다.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보십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게 되면 2단계 절차는 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고시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단계의 정비기본계획의 관할 관청은 특광시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로서 군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있는데 정비계획 입안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자이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데 정비계획 입안하는 자 시군구청장입니다. 사업시행자 조합설립 인가하는 자도 시군구청장이고 사업시행 인가하는 자도 시군구청장입니다. 그걸 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저 시장 군수 등은 시군구청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권자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인가? 누가? 시장군수 등. 그리고 우리 관리처분계획 있거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는 자도 누구? 시장군수 등.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단계이건 2단계이건 항상 시장, 군수 등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2단계, 3단계 항상 시장, 군수 등이 나타나는 게 원칙인데 1단계에서만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까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구청장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집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빼고 관할 관청은 항상 누구이다? 시장, 군수 등으로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하는 반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아닌 곳이라고 하면 4332입니다. 4332 동의 얻어 조합 설립하고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동의 요건받아 시장 분수령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이 정비사업 조합에는 집행기관인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의결기구인 총회 그리고 저 총회 의결권을 대신하는 대의원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장 딱 한 명이고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 다만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 시에는 이사의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한다?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임원과 관련되어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이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장과 임원이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거나 소송 체결하게 되면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 개정되는 사항은 시험에 안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는 빼버리시고 종회와 관련되어 우리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공부하셨던 정하나 게임이란 말 기억납니다. 개발법에서는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보셨는데 이 정하나 게임의 중에 정관 변경, 임원 해임, 그리고 해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대의원에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렇게 기억해놓습니다. 도정법에서는 환지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조합원 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찬성 한 자만 조합원 되죠.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찬성 한 자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분쟁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었을 때 이 재개발 사업은 강제로 정비 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게 되는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지만 저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찬성한 자만 조합은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건축 사업에 임시 거주시설 제공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임시 거주시설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제공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대신 이렇게 동의 한 자만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될 수 있으면 반대 한 자를 빼고 정비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세대 아파트에 10세대가 반대하면 그 10세대 내버려 두고
나머지 부분만 재건축할 수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중간에 열세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 내버려 두고 나머지만 철거하고 정비사업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반대한 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매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고 이 매도 청구는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재건축에만 적용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5, 16 묶어 놓습니다. 15, 16 묶어 놓는데 얘는 버립니다. 얘는 버립니다. 15, 16은 묶어 놓는데 버립니다. 왜냐하면 16번 보게 되면 16번 보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회답 기간이 만료될 때 2개월 이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의 소유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된 협의 기간 이때는 몇 개월? 2개월. 원래 공법에는 3개월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 돼야 되는데 도정법만 유별나게 2개월입니다. 이걸 정리했다가는 나머지 우리가 정리했던 것도 도루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안 하는 겁니다. 대신 도정법은 특이하게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이 다 3개월이지만 여기에서만 아주 유별나게 특별하게 2개월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란 말 들어본 적 이런 거 없으십니까? 우리 고용계약이라면 불요식행위이지만 근로계약만큼은 요식행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차계약 민법에서는 불요식행위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넘어가게 되면 요식행위라고 아닙니다. 제가 옛날 공부해가지고 제가 요즘 잘 모릅니다. 대신 여기는 공법의 사법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도정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인데 공법이 민법 따라가는 경향 보이는 게 15번과 16번이라고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개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나야 된다? 2개월 나야 된다. 도정법만 유별납니다. 도정법만 유별난 제도입니다. 예. 아니. 총회에서만. 우리 개발부의 정화나 게임에는 대의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해임, 조합 해산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리고 저게 올해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내가 합격했다면 바로 안정한 팬클럽 찾아가셔야 되죠. 좋아요라든지 뭐라 한번 눌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3번 관리처분계 함께 반항하십니다. 동그란 1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는 때부터 120일 이내 120일 그냥 줄만 쳐놓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반드시 보십니다. 투기과일주구 추천없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분양 대상자 선정일 줄쳐 놓습니다. 5년 이내는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독일발족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하나 봐주십니다. 정비사업을 2단계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게 되면 이제 정비사업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비사업 하게 되었을 때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할 때 15평짜리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하게 되면 32평 아파트와 25평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15평 아파트를 철거하고 30평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을 때 15평 아파트가 현재 100세대인데 35평은 80세대, 25평을 150세대 재건축하게 되면 특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때 요즘은 32평입니까? 25평입니까? 요즘 이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요즘은 다 25평 선택하는 게 일입니다. 발코니 확장만 하면 거의 32평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25평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42평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철거해서 25평짜리 두 개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선택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5평이 지어진 지 10년 지나게 되면 한 두 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32평은 1.6배 그리고 40평대라고 하면 1.2배 가격 상승하거든요. 요즘은 대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25평을 더 선호하고 재산 가치도 그만큼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32평은 150세대이고 25평을 50세대 분양한다고 하면 25평 선택하는 사람 많아지겠죠. 근데 원하는 만큼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비뽑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첨된 자가 결정되게 되면 그때 작성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새로 분양받게 되는 이 두 개 아파트의 추가 부담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 100명 모두 분양 신청한다? 분양 신청 안 할 수도 있죠. 90명만 분양 신청하고 10명은 분양 신청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분양 신청 안 한 분에 대해서는 15평 아파트에 대한 재산 가치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청산금 지급이라 표현하게 되고 이 90명이 사후 현물 보상 선택했다고 하면 제비 뽑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32평 뽑았고 B가 25평 뽑았다고 하면 3년 뒤에 정비사업 받고 났을 때 A에게는 32평을 B에게는 25평 아파트를 주는 것이 관리 처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투기 관리 지구에 관리 처분 계획으로, 관리 처분 계획으로 아파트를 하나 받았다고 하면 몇 년 안에는? 5년 안에는 다시 관리 처분 계획으로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신규 분양 당첨되셨다고 하면 몇 년 동안 분양청 못한다? 5년 분양청 못합니다. 그거 똑같은 것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어디에만? 투기관리주구에만 한번 분양 대상자로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분양 받았다고 하면 향후 5년 동안은 또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조건 얘는 기억하자. 얘는 무조건 기억하자. 그리고 3번 그냥 보십니다. 사업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그냥 1번만 보십니다.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사업시행 인가입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1입니까? 다음날입니까? 다음날 동원해놓습니다.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4번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지나십니다. 협의 성립되지 않은 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 추천했습니다.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주관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시장 군성에 선정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고 6번 재건축사업은 시장 군성이 선정 계약한 1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 추천했습니다.
의결로 선정 계약한 한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사업을 통해 15평 아파트를 30평과 25평으로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종전 아파트에 대한 가격과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해야 되죠. 이를 권리평가라 표현합니다. 종전 아파트의 가치와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가치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 한다? 권리평가라 표현합니다. 만약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두 명이 가격 평가하게 되면 그 평균한 금액을 각각의 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모여 만들어진 총회에서 감정평가업자 한 명 선정하면 조합원 위주의 가격 평가하겠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게 되면 아마 시행자 위주로 또는 공익에 부합하는 가격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누가 가격 비싸게 평가해 주겠습니까? 총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가격 높게 평가해 주면 그만큼 조합원에게 이익이거든요. 이런 평가 방법은 어디에만 인정된다? 재건축. 사익사업인 재건축에 인정되고 공익사업의 경우는 조합원 입김은 약하다, 강하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입김이 강하다, 약하다. 약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오래된 단독택 밀집지역에는 집이 2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면 건물 가격 빼버리고 현재 거래되는 평당 토지 가격만 가지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고 하면 조합원 입김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계산되지 않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김이 강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차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5번, 6번 항상 비교해서 봐주실 것. 그리고 7번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가로 해놓습니다.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는 투기한 것이죠. 투기죠. 투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한다, 현금 청산해버린다. 현금 청산해버린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이해해주십니다. 내가 나중에 대전 내려가시면 천안 쪽도 좋긴 좋은데 천안 쪽은 완전히 지금 기본 바탕이 되는 경기가 불황입니다. 천안 쪽을 대표하는 사업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게 되면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역 중심가가 예전에는 도심 한가운데였는데 앞으로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지입니다. 만약 그곳에 내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투자를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100평 대지를 20평 5개로 쪼개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 나온다 안 나온다? 분양권? 안 나오는데 저 정비구역 전 단계는 무엇입니까? 정비 예정구역. 저 정비 예정구역 단계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100평을 20평 또는 10평으로 쪼개게 되었을 때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나온다 안 나온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지분 쪼개게 한 것은 분양 못 받지만 그 전에는 아파트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작심하고 10년 기다릴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비 예정구역 쫓아다니면서 한 필지 땅을 구입했다가 한 20평씩 쪼개는 것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인데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런 거 이제 그만두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나는 전혀 관심 없는
상황이다. 하여튼 그것만 보는 겁니다. 정비, 부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뭐한다?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부터 9번까지 묶어놓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9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찾으셨죠? 밤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날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10개 주택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은 하나 주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 관계없이 1인 1주택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 꼭 봐놔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가로 속에 지상권자 제외, 지상권자 제외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에게는 아파트 분양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상권자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드린 것으로. 그리고 앞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시에 한 명으로 취급한다? 0.5인으로 취급한다? 절반으로? 절반으로 취급한다? 절반으로. 그래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각각 대표하는 1인 한 명만 동의권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 받아 전원 동의 추만 정했습니다. 관리 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100% 동의 받게 되면 관리 처분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익 사업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어디에만? 사익 사업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전원 동의 받은 때 관리 처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눈에 익히만 없습니다. 12번입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이전 고시 추천없습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았다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정비구역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에 사람 살고 있으면 정비사업 쉽게 한다 못한다. 공사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공사 현장에는 사람 함부로 드나들 수 없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가로 해놓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개발계획입니까?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까? 보상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 관리처분계획을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4번 그냥 보십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같고 바로 박스 속의 2번입니다. 범죄 우려 발생 우려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건축물 소유자와 시장 군승에 허가받아 기존 건축물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가받은 이후 철거해야 되지만 인가 전에도 예외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때 요건은 토지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필요하다는 것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근데 우리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가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10년, 20년 방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도 빈집이 한 3만 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만약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범죄 우려 있다 해서 빈집 철거하게 되면 이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진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조합은 되고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땅만 가지고 있다면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축물 철거하더라도 이 건축물에는 모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건물 철거되더라도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허락하면 장부에만 존재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지만 장부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고자 한다면 이 건물 철거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침해이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다고 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건물 철거하고자 하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와 시장 군 등의 허가 필요한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13, 14 묶음만 놓습니다. 13, 14 묶어 놓습니다. 원래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은 후 철거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 동의와 지장 군 등의 허가받아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5번 그냥 지나가시고 16번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에 분양받은 자는 이전 곳이 있은 다음 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권리 취득은 언제 이루어진다? 이전 곳이 당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리고 청산금과 관련된 소멸 시효는 5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함께 해 나가십니다.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쉬었다가.